전에 대학교 강의가 있어서 제 교수실에서 잠시 강의 준비를 하다가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창문 밖에 서 있는 거목인 노송을 바라보면서 저 나무는 저렇게 거목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버텨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눈보라 속에 비바람 속에서 때론 폭염 가운데 잎이 늘어지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혹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이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흔들릴지언정 늘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그렇게 거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새삼 제 목회 현장을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목사 안수 받고 시작을 할 때에 약 10년 가까이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가는 길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한다는 자체에 회의가 왔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몇 군데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갈등했습니다. 갈까? 아니면 개척을 해야 하는가? 이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남이 닦아놓은 그 길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개척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나고 보았을 때 확신을 갖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갈등을 했고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뿌리는 깊이 깊이 내려가는 한 그루 나무처럼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아마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모든 환경에서 흔들리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직장생활이 흔들리며 사랑한 아내,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자녀에게 말 못하는 혼자만의 갈등 가운데 흔들리는 그러한 가장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만이 안고 있는 고뇌, 코로나 바이러스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한 이 세균이 우리 신앙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려서 부러져 버립니다. 약한 나무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뿌리까지 뽑혀 버립니다. 지금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갖다 대었더니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뿌리채 신앙이 송두리채 뽑혀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만 심지어가 더 견고하게 내려가는 뿌리 깊은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66권 가운데 한 권의 책인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의 책으로 정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구약에는 예수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는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이란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아가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글자 한자 한자가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말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아가스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솔로몬과 술람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평강, 평화란 뜻입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신부들은 술람의 이름도 의미가 같습니다.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마음까지 하나입니다. 이름까지도 하나입니다. 오늘 이것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술람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분상으로는 도저히 술람미와 솔로몬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술람미가 아가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지기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으로 말씀드린 일당을 받고 땡볕에서 이 한 여인이 얼굴이 검게 거슬려버리는 그런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는 왕과 이 천민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을 무척 사랑합니다. 바로 이 복음적인 이야기는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술람이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신분상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데 그런데 훗날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가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6번 나옵니다. 전 성경은 66권입니다. 아가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나오는 것은 이 아가서 한 권 속에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룩하신 성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성결하게 되었고 순결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술람미가 평탄하게 양탄자를 깔아놓고 레드카펫을 밟고 간 여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흔들어대는 수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비웃음, 조소, 이런 무시당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그 내용을 아가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비록 거머나 나는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수가 아니라 딸들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적으로 오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딸들의 말은 같은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술람미가 나는 검섭니다. 왜 검다고 말할까요? 피부가
본래 금수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환난 때문에 거슬려져 버린 여자입니다. 이 자리에 세상에서 오는 온갖 세파 속에 시달려서 견디질 못해서 마음이 거슬려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거슬렸다는 건 뭘 말합니까? 어둡다는 겁니다. 근심은 나를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을 땐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어둠을 가져옵니다. 나는 금수입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그래 나는 아름답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당신들이 나를 볼 때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 이 게달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게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달이라는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은 한 곳에 무슨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텐트 생활하는 사람, 집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게달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게달의 장막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정착을 위해서 사막에다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텐트형의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그런데 폭염이 사막에서 내려쪼일 때 견디질 못합니다. 질식합니다. 그래서 이 텐트 지붕 위에 짐승 가죽 털을 덮어놓습니다. 모래먼지가 쌓이는데 너무나 보잘것없이 누추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털 사이에 먼지가 다 끼었습니다. 이것이 덮고 있습니다. 가장 천박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볼품없는 이 모습이 바로 게달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라미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시합니다. 대단히 비웃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자기 자신인지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우리 가족은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전긍긍하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는 먹고 살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환경을 돌아볼 때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날 무시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보니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는데 우리 집안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지금 내가 완전히 우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내 형제조차도 내 부모님조차도 때로는 내가 힘들 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나서 같은 핏줄 가지고 있는 친형제지간에도 서로가 출가를 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고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 우리 가정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같은 형제인 내 형제는 세상에 부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그 형제에게 다른 생각도 없이 보고 싶어 전화하게 되면 전화를 받는 그 사람 부담을 느낍니다. 혹 나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가 전화를 거는 내 입장에서 먼저 어떤 열등감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 전화하면 무슨 부탁이나 하려고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내 친형제인데도 전화 한 통화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이 모습, 과연 술래미가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햇볕에 거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거슬려 거무스름해졌다고 말합니다. 햇볕은 뭘 말합니까? 환경에서 오는 거슬림입니다. 바로 내 환경이 그렇습니다. 생활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숯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내 마음의 근심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타들게 만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1년 가까이 쓰고 다녀야 합니다. 이런 환경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지옥 같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가치가 않습니다. 온갖 미세먼지가, 오염물질이 땅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물도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공기도 썩었고 땅도 썩고 물도 썩었습니다. 사람마저 마음마저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 시대는 소돔 고모라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사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죽이는 소리입니다. 전부 질타의 소리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술라미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예루살렘 여인들이었습니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하는 말은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솔로몬 왕궁의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색상으로 수를 놓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금색, 은색, 청색 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 햇빛이 반사될 때 눈부시도록 찬란한 것이, 휘황찬란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내가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기 자신은 절대로 마음속에는 당신들이 보는 나는 그런 그 모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이 아가서 짧은 내용 속에 세 번씩이나 부탁을 합니다. 나 흔들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아가서 2장 7절에 이렇게 술람이 여인이 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 제발 흔들지 마세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노루와 들사슴입니까?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노루와 들사슴은 가장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작은 인기척 하나에도 기겁을 합니다. 지금 이 술람이가 하는 말이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겁이 많은 여자예요. 나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흔들지 마세요. 깨우지 마십시오. 이 흔들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르. 이 우르가 어떤 의미냐면 흔들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넘어뜨리려 하다. 자빠뜨리려 하다. 시비하다, 충동질하다, 그리고 자극하다, 무시하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까지 것이 무슨 솔로몬을 감히 바라봐 이렇게 조수 섞인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네 분술 알아라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상처를 가진 분들이 계시면 전부 뒷전에 서 있습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이 술람이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나는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포도원은 복음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요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람이 여인은 교회에서 일하는 포도원직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지금 술람이는 주님과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주님 몸된 교회에 일하는 분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계세요. 주님의 사랑에 취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흔들어내버립니다. 달콤한 주님과의 사랑관계에 끼어들어가는 말 한마디 부정적인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넘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하는 말이 나 흔들지 마세요.
그러나 깨우지 마세요. 나 지금 주님과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나를 가장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가장 가까이 있는 척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내 신앙을 병들게 하거나 흔드는 사람 가짜입니다. 격려해 주고 신앙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박수를 보내세요. 그 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적각 응답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너무 떠나 버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너는 한 영혼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 주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했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절대 사람을 시험들게 안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영혼을 함부로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다 이 의미 가운데 이사야 10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르라는 이 히브리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채찍으로 치다, 이 치다란 말이 우르입니다.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생깁니다. 채찍을 때리게 되면 상처가 생길 뿐 아니라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준단 말입니다. 우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은 오늘 여기에 술람미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내게 상처 주지 마세요. 술람미가 하는 말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게 상처 주지 마세요. 나를 치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여인이 또 고백합니다. 아가수 3장 5절에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한다는 말은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가 부정적인 소리 하거든 자르세요. 결코 도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세 번째 술람이 여인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빠지고 대신 하는 말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세 번을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여인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은 어떤 천지가 개벽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솔로몬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를 대단히 신앙생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하나의 세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신앙은 더 심지가 견고하게 내려가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내 신앙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럴 때에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가서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가 왔습니다. 솔로몬이 가마를 보냈어요. 왕의 가마입니다. 이 가마가 왜 왕의 가마를 술람이한테 갑자기 보냈을까요? 몇 명이 왔느냐면 용사가 60명이 따라왔습니다. 칼을 찬 용사들입니다. 싸움의 명수들입니다.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고전 결혼 예식 때는 반드시 신랑 쪽에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마를 보냅니다. 이 가마는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부를 태우기 위해서 보낸 가마예요.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미리 구약 성경에는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가마입니다. 왕의 가마를 솔로몬
술람에게 보냈습니다. 그 가마를 타고 갑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가마 안에 어떻게 모양이 생겼냐면 아가서 3장 10절 보면 그 가마의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자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결, 순결, 거룩을 말합니다. 보배입니다. 금은 뭘 말하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입니다. 이 안에 술라미가 타요. 이 여인은 수많은 삶이 흔들어대었어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솔로몬을 사랑하면서 그의 순결, 솔로몬을 향한 순결, 그리고 거룩,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자색은 뭘 말합니까? 아가서 3장 10절에 자색이 그 자리가 자색이라 했는데 자색은 사사기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왕들이 입는 옷의 색이 자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왕이 앉는 자리, 그 자리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차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혼인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혼인 잔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장차 이 자리에 서시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누구든지 잠시 있다가 떠납니다. 시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우리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많이 울게 됩니다. 눈물이 많아져 버렸어요.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성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불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사회적으로 못 먹고 못 비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성도를 제 마음에 늘 사모하고 흠모하고 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여러분 정말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라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갑시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